비타민C가 들어간 화장품 중에서 사용하다 보면 점점 갈색으로 변하는 제품들이 있죠. 이런 제품들이 갈색으로 변한 후에는 효능이 떨어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비타민C는 항산화력이 높아서 피부 진정, 피부 미백, 피부 안티에이징 같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비타민C가 갈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이미 산화가 돼서 항산화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갈색으로 된 비타민C는 항산화력을 잃었고, 그러면 항산화력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비타민C의 효능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갈색으로 변해버린 비타민C 화장품은 사용하면 안 될까요? 사용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보습제나 다른 기능 성분들의 효과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비타민C의 효과는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타민C 화장품 중에서 이렇게 갈변이 되는 것들은 개봉 후에 최대한 빨리 사용해서 갈변되기 전에 다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